인천의 한 음식점 앞. 점심시간 전인데도 벌써 줄이 깁니다. 줄을 엄청 많이 쓴 거 보니까 네. 맛집인가 봐요. 여기 해물탕 잘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그러면 줄은 왜 서신 거예요? 혹시 지금 식당에서 나오셨는데 식사 그럼 하고 나오신 거예요? 4,660만 원어치 하고 나왔습니다. 네? 엄청나죠? 4,660. 멘트를 하시고도 민망해하세요. 생각보다 대식가였던 것일까? 아니 근데 잠깐, 저 식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손을 자세히 보면 비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나오시면 장갑 왜 장갑을 안 끼고 그냥 나오셨나요? 괜찮아요. 아니요, 토끼 오고 와요. 네,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행사한 그 한 표 돈으로 환산을 하면 4,66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 네. 주한 사동 여기 투표구예요. 자, 진짜 보다시피 이곳이 어제 투표소였어요. 네. 식당이 투표소. 식당이요? 특이하죠. 신기하긴 한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찾아가 볼까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식당 관계자분 사장님? 예. 투표소가 된 식당의 사장입니다. 여느 식당과 뭐 다를 바가 없는 이곳이 어떻게 투표소가 된 것일까요? 오전에 이거 몇 번인 이제 동네가 없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었죠. 아, 이 동네가 네. 빈 가게들이 없어요. 큰 건물들. 동사무소나 학교나 이런 데가 다 이사가 가지고. 아, 그렇군요. 왜 이사를 간 거예요? 아, 이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재개발 때문에. 네. 사장님은 흔쾌히 식당을 투표소로 내줬답니다. 더불어 사는 사이 뭐 그냥 진짜 천하시네요. 아유, 네, 진짜 멋쟁이십니다. 자, 특별한 투표소를 방문한 소감은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아까 저기에서 무슨 영양 그 사람 봤어요. 영양사. 영양사. 네. 투표소의 영양사. 네. 투표소 내부는 촬영 불가로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해물찜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해도 될 것 같고. 네. 또 주민들한테 좀 친숙한 식당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식당이 아니었다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서 투표를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투표를 못 하시면 원래는 네.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주한사동 저쪽 인근 있는 데까지. 아, 그럼 걸어서 몇 분 정도 걸리시는데요? 한 15분 정도 걸려요. 15분?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해당 건네에 위치한 다른 투표소까지 꽤 걸었는데요. 어쩌면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18분 정도가 그렇죠. 투표가 됐으니까요. 이 걸어서 가게는 조금 먼 듯하죠. 예. 자, 어제 선거 날 뭐 카페, 자동차 용품점 등 이색 투표소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를